환경미화원들은 주로 야간과 새벽에 일을 하지만 대학은 낮 시간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야간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성 영화 시대 영화에 소리를 입히고 감동을 전하면서 관객과 함께 울고 웃던 변사, 이 시대의 마지막 변사를 소개합니다. 경북전문대가 대구의 육군 제2작전사령부와 드론 로봇 운영체계 개발에 협력하기도 하고 연구교육에 협력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PC방에서 라면은 물론이고 스파게티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지만 허가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9월 17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하늘이 조금씩 맑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김명은 기상캐스터가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그동안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풀리고 낮부터 다시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이 잔뜩 흐리고 가끔씩 약하게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일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산발적인 빗방울이 보이겠지만 점차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습도가 높아 곳곳엔 안개 끼는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지역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22도, 안동 19도, 영천 20도를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8도, 영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하루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무척 크게 나니까요. 겉옷 등으로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내일까지 우리 지역 일교차가 크게 나겠고요.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녁에 집 앞에 내놓는 생활 쓰레기, 아침에는 말끔히 치워져 있죠. 환경미화원들이 밤새 치우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들의 계약서를 보면 낮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근무와 계약서가 따로 노는 환경미화원 문제를 윤영균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저는 지금 대구시 달서구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각은 2시 반 정도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활 폐기물 수거 차량 10여 대가 소각장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문을 여는 쓰레기 소각장은 평일은 오후 3시,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보통 밤 12시 정도부터 일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장이 새벽에 문을 열어주니까 거의 업체 측에서도 새벽 근무를 원하기를 하고 그게 자기들도 능률이 많이 오르고 하니까. 이처럼 분명 밤에 일하는 환경미화원, 계약서를 보면 상황은 다릅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밤에 일하면 야간 수당을 더 줘야 하지만 서구와 남구, 북구에서는 통상 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밤에 일하다 보니 안전사고가 많습니다. 대구 북구에서는 지난 2016년 5월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다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또 다른 환경미화원이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두 사고 모두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비 오는 날 저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저 찡길 뻔한 적도 몇 번 있었습니다. 안전장치를 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비상 깜빡이밖에 안 엮고 가는데. 환경미화원들은 계약서대로 낮에 근무하게 해달라, 야간 근무를 해야 한다면 야간 수당이라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두 명은 이렇게 용역회사에 요구하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정직 3개월과 감봉 1개월 징계를 받았습니다. 보통 서너 명이 한 조로 일하지만 감봉 처분을 받은 26년 차 환경미화원은 5톤 청소차 운전과 수거, 운반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아파트 8곳의 쓰레기를 치우고 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보복성 갑질 아닙니까?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습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일을 시켜도 어느 정도 해가 일을 시켜야 되지. 혼자 이거 일하다 안 되면 나가라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환경미화원 노동조합은 이런 일의 원인을 불투명한 계약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구와 달서구, 서구와 수성구는 전자입찰 방식이 아니라 협상에 의한 계약, 사실상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업체가 수십 년째 독점하다 보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정 업체에게 계속 밀어주기를 하다 보니 낙찰률을 높이 책정을 합니다. 95%에서 어떤 데는 뭐 낙찰 100%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용역 업체에게 이익을 가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근로자들에게 책정되어야 되는 야간 수당을 빼고. 정부는 내년부터 환경미화원의 주간 근무 비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6.13 지방선거 이후 3개월이 지나면서 당시 고소고발됐던 각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선거법 위반 사건은 공소시효도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제 3개월 뒤면 효력이 상실됩니다. 이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고소고발됐던 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동시장 후보 경선 여론조사건은 지금까지 유권자들이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해할 정도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를 많이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법리적으로 확인할 상황과 빠진 부분들이 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당시 장대진 예비 후보가 경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책임 당원 6천여 명 가운데 4천 명에 가까운 당원들이 여론조사 기관의 발신 전화를 수신하지 못했다며 의혹 제기와 함께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장대진 예비 후보는 책임 당원 상당수가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를 받지 못한 것은 분명하다며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입장입니다. 천여 명 이상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인감을 첨부해서 검찰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 수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는 저는 아직도 답답한 이런 심정입니다. 권영세 안동시장 후보 측이 현수막에 내건 부채 완전 청산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아직 수사 중이라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자신의 취적을 네이버 밴드 등에 홍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윤한 문경 시장도 지난달 공무원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검찰의 추가 보강 수사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되면 큰 파장이 우려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대단히 짧습니다. 선거일 후 6개월째인 12월 13일까지 기소가 이루어져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안이한 생각이 사라지도록 엄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논란은 있지만 금강 수질 악화 등 생태계 파괴 원인의 하나로 꼽혔던 백제보수문이 완전히 개방됩니다. 농업용수 문제로 반대하던 농민들도 금강 생태계 회복의 뜻을 모아 6년 만에 금강이 막힘없이 흐르게 됐습니다. 일단 다음 한 달 동안 수문을 모두 열어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향후 상시 개방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름마다 녹조로 몸살을 앓는 백제보. 백제보가 세워진 뒤 모래와 자갈은 시커먼 진흙으로 변했고 큰빛 이끼벌레 같은 외래종이 번식했습니다. 유해 남조류 수도 지난달 6일 역대 최고치인 밀리리터당 40만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백제보에 닫힌 수문이 원인으로 꼽혔지만 수문을 열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며 인근 농민들이 반발했습니다. 결국 환경당국과 지역 농민들이 백제보 수문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모두 8차례 민간 협의체를 열었고 금강의 생태계 회복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로써 세종보와 공주보, 백제보의 수문이 완전히 열리게 됐습니다. 금강의 3개 보가 모두 개방된 건 4대강 준설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백제보 수위는 단계적으로 낮아져 10월 한 달 동안 수문이 모두 열립니다. 지난해 세종보와 공주보가 개방된 뒤 수중 생태계가 빠르게 복원돼 백제보의 환경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녹조가 한 40% 정도 감소한 효과를 봤습니다. 앞으로 백제보도 이제 이번 개방을 통해서 얼마나 수생태 환경 변화가 개선이 되는지를. 농민들은 수문 개방으로 우려되는 농업용수 확보 문제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 금강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도록 정화를 하든지 아니면 관정들을 좀 개발을 해서 그것들을 연결을 해서 그 시설하우스에 공급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는 수문 개방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관찰한 뒤 오는 연말까지 상시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요즘 PC방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라면은 물론이고 스파게티나 돈가스 같은 다양한 음식들을 판매하기 때문인데요. 음식점에 준하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허가 없이 운영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목포 MBC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게임에 빠져있는 사람들. 점심시간이 되자 그 자리에서 라면이나 볶음밥 등을 주문해 끼니를 해결합니다. 저녁시간 또 다른 PC방. 컵라면은 물론 함박스테이크 등 다양한 음식들을 팔고 있습니다. 메뉴도 음식점에 버금가는 정도입니다. 전기세, 인건비에 나가보면 많이 안 맞죠. 마이너스가 나죠. 네, 과자 같은 걸, 음료수 같은 걸 팔아줘야. 그러나 PC방에서 음식을 팔 경우는 휴게음식업으로 추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컵라면, 과자류 등 물을 부어주거나 봉지만 개봉하는 간단한 식품은 상관없지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종업원은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 위생 절차가 강화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PC방 업주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 PC방 중에 하나라도 등록돼 있는 데가 있냐고요. 목포시의 경우 등록된 PC방은 150여 개.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받은 곳은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단속을 나오거나 위생점검을 나오거나 이런 적은 있나요? 그건 없어요. 10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이 식품위생의 사각지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수진입니다. 30년 넘도록 영화관이 없었던 옥천군이 직접 영화관을 지었다는 소식 지난달에 전해드렸습니다. 인구가 5만에 불과하지만 한 달 만에 관람객 1만 명을 돌파하면서 그동안 주민들이 얼마나 문화에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충북 정재영 기자입니다. 영화관에 들어선 두 여성이 군수의 축하 인사를 받습니다. 꽃다발과 문화상품권 선물까지. 옥천군이 국도비를 더해 30여 년 만에 지은 영화관의 만 번째 관객입니다. 굳이 타 지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저렴하게 그리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가 편한 시간에 아이들과 남편과 이렇게 친구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개관 40일 만에 이룬 성과. 그동안 45차례나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3D 영화도 볼 수 있다 보니 벌써 인구 5명 가운데 한 명이 찾은 겁니다. 2년 만에 16만 명을 돌파한 영동 레인보우 영화관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 지역 인재들을 채용했다는 것도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직원 7명 가운데 6명이 경력 단절 여성으로 시간제 노동자 역시 2년 뒤엔 정규직 전환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하다가 이번에 정규직 뽑는다고 해서 냈는데 다행히 합격이 돼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에도 아직 아쉬운 건 화질과 음향 등 작은 영화관에 대한 편견. 소리가 좋지 않을 거야, 화면이 뭐 좋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오시면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화 흥행에 따른 관객 수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선 개관 초기인 지금 자본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30년 만에 생긴 지역 영화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지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주인의식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상주시도 복령동 300농업농촌테마공원의 작은 영화관 300시네마를 개관하면서 시민들이 최근 영화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00시네마는 홍보 영상관을 리모델링해 관객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관 한 개와 매점 등 편의시설 등을 갖췄습니다. 관람료는 2D 영화 기준 1인당 6,000원으로 대형 영화관에 비해서 40% 정도 할인된 가격이고 목요일에서 주말까지는 영화를 상영하고 나머지 요일은 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됩니다. 여러분 변사를 기억하십니까? 무성 영화 시대 영화에 소리를 입히고 감동을 전하면서 관객과 함께 울고 웃던 예술인이죠. 대구 문화방송이 시리즈로 보내드리는 영상 기록. 오늘은 열 번째로 무성 영화 시대 최고의 엔터테이너 변사의 명맥을 이어가는 이 시대 마지막 변사를 소개합니다. 주시오! 내 무척에 누구냐? 아!
과연 뭘까? 우와, 꼴다가 아이고, 나가두기 집이 꼴바닥 넘어가요. 나가오라사 저도 보고 싶었어요. 참, 영희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아, 그 시절에 과연 무슨 선물일까? 바로 코팅. 불안서 집수의 코팅. 관객의 길을 변사가 받아요. 받아서 또 영화의 길을 변사가 받아서 관객에게 전달해줘요. 그런 중간에 가교 같은 또 맞소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대구 FC가 FC 서울을 잡고 리그 3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오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2018 KB 하나은행 K리그 1 28라운드에서 대구는 1득점 1도움을 기록한 에드가와 결승골을 기록한 김대원의 활약에 힘입어 서울에게 2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제 승리로 승점 32점을 기록한 대구는 8위 서울과는 승점 1점 차, 6위 강원과도 승점차를 2점으로 좁혀 상위 스플릿의 마지막 관문인 6위 싸움에 본격적으로 가세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사회복지시설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전담부서로 사회복지과의 법인시설 지도팀을 신설했습니다. 법인시설 지도팀은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목적사업 정상 추진 여부와 기본재산 운용실태, 예산 후원금 보조금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또 감사관실에 신설된 보조금 감사팀과 협조체제를 구축해 수시로 지도 점검을 펴고 공익신고 전용 전화도 개설했습니다. 경북의 복지법인은 120곳, 생활시설은 534곳, 이용시설은 371개고 연간 복지 예산은 2조 9천억 원이 넘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의 실물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7월달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6% 감소했고 수출은 소폭 늘었지만 수입은 4.4% 줄었습니다. 지역의 건축 착공 면적이 감소하고 중대형 유통업체 판매액도 줄었으며 아파트 매매가격은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확대됐습니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추석 연휴 기간 비상운영체제로 119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119 신고 장애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긴급 복구팀을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와 재난에 대비합니다. 약국과 병원이 쉬는 이달 22일부터는 119 구급 상황관리센터를 비상 근무체제로 전환하고 전문 상담요원을 보강해 당직 병원과 약국 안내 등 응급 의료 상황에 대처합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포항항은 24시간 내내 정상 운영됩니다. 포항해양수산청은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포항항을 정상 운영하는 한편 대형 화물선을 항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예도선업체도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 항만 물류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조 513억 원에 이르는 각종 농업직불금을 오늘부터 21일까지 조기에 지급합니다. 통상 11월에 지급하던 직불금을 2개월 앞당겨 지급하는 것은 추석 명절과 수확기 영농활동,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직불금을 받는 전체 농업인은 113만 명으로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3만 2천 원이고 종류별로는 쌀 직불금이 103만 9천 원, 밭 직불금 32만 1천 원, 조건분리 직불금은 31만 1천 원 등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흐렸던 하늘이 조금씩 풀리고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 지역 하늘이 잔뜩 흐리고 가끔씩 약하게 비가 내렸는데요. 오늘은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산발적 빗방울이 보이겠지만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출근길 습도가 높아 곳곳에 안개 끼는 곳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지역 낮 기온이 다시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에는 대구 22도, 안동 19도, 영천 20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안동 28도, 영천은 29도까지 오르면서 늦더위가 느껴지겠습니다. 여기에 하루의 기온차가 10도 가까이 무척 크게 나니까요. 겉옷 등으로 체온 유지 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중국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우리 지역 오전엔 대체로 흐리다가 조금씩 맑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고령 18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고령 27도로 조금 덥겠습니다. 문경의 이 시각 기온 19도, 구미 20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은 문경 27도, 구미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9도, 예천 18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에는 안동 28도, 예천 27도로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2도, 낮 기온 28도 예상되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우리 지역 내일까지는 낮에 더위가 느껴지겠고요. 목요일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